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겠지만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전혀 쓰지 않는 단어, 이런 단어를 이렇게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저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이 세력들이 과연 어떠한 세력인지. 우리 모두 제대로 눈 부릅뜨고 판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이렇게 하는 집회, 이걸 북한에서 노동신문 그리고 북한의 언론이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외치고 있는 야당이나 여기에 공조하는 세력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위헌 정당이기도 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이 소송에도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정당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이 떨쳐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건 당연히 북한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런 용어, 공조하는 이런 세력들.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 사안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9월 3일, 북한의 노동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에 대한 촉구 집회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까지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제압이 되지 않고 이게 그냥 버젓이 집회로 인정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지. 이게 국기문란이잖아. 예? 자, 이 표현들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떠풀이로는 나와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북한 매체에서 표현하는 이런 단어가 버젓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걸 용납한다는 건 반국가 세력들을 키워주는 그런 모양새, 형태이다. 누가 이들을 지령을 내리고 방조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는지. 이 촛불 시민연대, 아마 이게 정치단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런 단체고, 과연 이 단체의 재원, 돈은 누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명백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언론에는 보도도 안 되는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뭔가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지령을 내렸든지 선동을 하는 그런 주체가 북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 아무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데 자파매체라든지 북한이 이렇게 북한 기관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동신문이 현재까지 100회 이상 이렇게 쉬지 않고 보도를 매주 하고 있다. 자, 국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촛불 집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자, 이걸 계속 보도하면서 뭘 합니까? 탄핵을 세차게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 왜곡, 선동, 이렇게 과장한 이런 내용. 남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지금 엉망이다. 잘못되고 있다. 자, 이런 중에서 어떻게 선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누군가에게 빨리 탄핵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이 된 대통령을 다른 세력들, 추적의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탄핵을 요청하고 외치고 있다. 요청한다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자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니들 뭐하냐? 앞장서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대놓고 대통령에게 탄핵을 외치는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자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는 분명히 국기문란이고 나라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하고 동조하는 세력이다 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3대 세습이 이렇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외치는 이자들이 김정은이 끌어내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뜻도 보도 못했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적인 북한의 김정은이에게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외치고 뻔뻔하게 외치는 이자들. 이자들은 정말 용서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들이다. 특히 대통령을 탄핵해라, 뭐 하야하라, 그리고 뭐 특검을 외치는 자들도 하나의 무리고 하나의 세력입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어정관계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 지금 응급실이 연휴기간 때 뭐 대란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추석 명절에 몸 건강히 잘 있고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지금 연휴기간에 뭐 응급실이 난리가 나야 돼요. 전혀 안 그래. 자, 이렇듯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선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전부 다 체크하고 유심한 좌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자, 뭐든지 선동하는 뭐 탄핵, 특검, 어정갈등, 정부를 비방하고 이 자들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에 향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당장의 국익을 해치는 자들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우파, 우파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고 하야를 해야 된다.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절대 우파 아닙니다. 자유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또 뭐라고 부칩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마지노선이 15%라고 합니다. 15%.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추석 명절 지나고 난과 동시에 반국가 세력 척결을, 정말 반국가 세력 척결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문재인이처럼, 적폐청산위원회처럼 반국가 세력 척결위원회를 만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 없는 자들을 벌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놓고 국기문란을 하는 자들, 탄핵을 외치는 자들, 계엄을 외치는 자들, 어정갈등을 부추기는 자들, 특검을 외치는 자들, 대한민국을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절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나라 국가개혁을 하는 그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대법원장,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우파의 국민들도 정말 전쟁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쟁 때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군 안에 있는 이 배신자들, 이 적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곳곳에 두더지처럼 숨어있는 이 반국가 세력들을 빨리 잡아서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